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보다 구조에 먼저 집중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20일 오후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전체 실종자 가족 회의를 통해 구조의 비중을도 구조 인원을 늘려주고 인양 소요 시간을 고려해 구조에 어떤 장비를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또 합동 분향소와 시신 안치실 설치와 시신 유실을 막을 그물 설치, 정부 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앞서 단원고 학생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선체 인양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